7월 13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좀 거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R, 중국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기준금리라고 이렇게 딱 된 게 없고 이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이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중국 당국이 LPR 금리를 내렸습니다. 3.85 이렇게 그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내렸고요. 그다음에 1년 만기 일반 대출 같은 경우 3.45에 3.3으로 역시 0.1%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정치적으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에서 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3중 전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 이걸 이제 3중 전회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3중 전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특히 중국 국민들이나 중국 기관이나 중국 시장에서 관심을 했던 거는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세게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냐, 사실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몰렸는데 끝났거든요. 근데 나온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감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주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당국에서 이렇게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거의 뭐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던 LPR 금리, 즉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현재 중국의 매크로 지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일단 2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7%. 시장 예상치가 5.1%였는데 그보다 0.4%포인트나 낮죠. 1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5.3%를 기록해서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되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성장률 괜찮네. 왜냐하면 올해 중국 당국의 중국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가 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 했는데 2분기 때 이제 다시 4%대로 내려오면서 괜찮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상반기만 놓고 따지면 1분기에 5.3%, 2분기에 4.7%니까 딱 5.0%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전망치가 5.1%인 게 4.7%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3분기에 가서 또는 4분기에 가서 하반기로 갈수록 GDP 성장률이 반등을 할까라는 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일단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달 주택 가격 나왔는데 전년 대비 4.5%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중국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갈수록 그 강도도 더 가팔라지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물건을 사야지 세상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미흡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 증가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결국은 부동산도 별로 안 좋고 소매 판매도 별로 안 좋고 민간 소비가 부진하다는 이런 것도 안 좋다는 상황이고 성장률 당연히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좀 늘긴 했는데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중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니까 중국이 서둘러서 인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3중전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한번 보시죠. 내용 보십시오. 뭐 국방력 강화, 과학인재 약성, 재정, 조세, 금융 분야 개혁, 도시농촌 통합발전. 뭐 하겠다는 거지 싶은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인 건 맞는데 되게 추상적이죠.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손에 딱 쥐어지길 바라는데 쥐어주는 것 대신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있고 사실은 또 재탕, 삼탕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중전회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뭐 점잖은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가뜩이나 인구도 지금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성장이 자꾸 둔화가 되면 또 물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디플레이된 우려가 높은 상황 아닙니까? 이 일본처럼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내용이 합니다만 표를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요.
예. 중국의 국채금리가 5년 전과 현재를 지금 비교한 건데요. 5년 전에 국채금리가 3% 이상, 4% 중간 사이로 이렇게 국채금리가 유지가 됐다고 하면 지금 5년 사이에 중국의 국채금리가 이거보다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국채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채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만큼 미국의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중국은 또 다르죠. 결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중국 국채를 사겠다는 어떤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믿을 거는 중국 국채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의 과거 30년 전 상황이라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계속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상황, 소위 말하는 디플레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중국의 이 거시 지표 상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올 상반기 초중반에 중화게임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고요. 사실은 중국 주식시장도 중국의 대대적인, 당국의 대대적인 어떤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또 한 1조 원 규모의 채권을 주식시장에서 발행을 사들이겠다. 그리고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그만큼 1조 위안이죠. 우리로 따지면 뭐 180조가 넘는 돈이니까. 이걸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잠깐 반등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뭐 최근에 BRD 같은 이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에 대한 우리 중학개비분들 주식도 많이 샀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근데 주식시장도 사실은 이런 매크로 상황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두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이런 디플레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을 중국 당국이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또는 중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